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예, 오늘 프로리그 중에 진짜 그동안 최강의 두 팀이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제가 과거에 이 두 팀에 다 몸을 담고 있었는데요. 현존 이 두 팀이 가장 잘한다는 점에서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두 팀 정말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들이 대박이에요. 특히 CJ에서 이 세 명의 프로토스가 요즘 지는 경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죠. SK 텔레콤 T1의 김태경 선수, 뭐 CJ 엔투스의 이경민, 장윤철, 뭐 진영화 이런 선수들이 현존 뭐 최강의 프로토스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선수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둘이 나와서 하는 게 생방송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생방, 제방도 없는 생방입니다. 예, 저는 최근에 항상 생방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 프로리그에서 많은 것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저희가 요즘 특히 박태민에서 요새 가장 인기가 많다면서요? 예, 제가 요즘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서 맨삼 어택이라고 치시면요, 저희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요. 저희에게 친구를 맺어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경기마다 프로리그에서 퀴즈를 내고 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퀴즈를 내는데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퀴즈의 난이도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게임 방송을 꾸준히 챙겨 보셨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상품으로 프로게이머들이 직접 메고 다니는 가방을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메고 다니는 가방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릴 텐데요. 네, 정말 오늘 이 두 팀 SK텔레콤 T1과 CJ 엔투스 이름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까지 접은 적이 없습니다. 이 두 팀이 이제 한 시간 남았습니다. 정말 잠시 후면 진짜 경기 볼 수 있겠네요. 예, 채널 고정하셔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후에 현장에서 선수들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This is side one. Beat me over. I know I'm not your favorite record. 경기입니다. 신하는 프로리그 1공대 세전 5라운드. 자, 오늘 1등 팀과 2등 팀 최선두권 두 팀의 대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말 재밌는 것은 이 두 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계속 연승 중인 두 팀이 꼭대기에서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많은 연승을 하고 있는 EBCJ와 그 두 번째 연승은 SK텔레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CJ 엔투스로 이름을 바꾼 뒤 2연승 중인 CJ 엔투스와 또 최근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그런 SK텔레콤 T1의 그런 경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많은 관중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게이트가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CJ가 진짜 4연승이야. 팀명도 하이트에도 CJ는 이제 제 이름 찾는다 아무도 그냥 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되는 연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CJ 엔투스 특히 요즘 3명의 프로토스들이 서로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거의 승진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포토스도 아닌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차당은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은 김태용밖에 없지는 오진면수 혼자 먹었으니까 CJ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CJ 엔투스는 사실 현재 주력 멤버가 프로토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프로토스들의 활약이 정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위너스리그야 오진면수가는 김태용이 좋겠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일반 프로리그 방식으로 하면 지금 3명의 팀이 나을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것은 확실히 CJ 엔투스가 보여주고 있죠. 요즘 이 3명의 프로토스를 과연 오늘 승진한 박영훈 감독은 엔트 잘 짜잖아요. 아, 그렇죠. 놀라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김정민 해설위원 그리고 박태민 해설위원과 함께 101레슨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티즈는 여기 처음이에요. 본티즈인데 잠깐 하다가 저도 왜 이렇게 못 만나나 했는데 드디어 오늘 그렇죠?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괜히 막 주눅 드는 것처럼 제가 무서운 식으로 이런 불안을 유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맨삼호택
정말 많은 뭐 그 영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은 맨사 못해 방송은 일방적입니다만 여기 조인해 돌아가시면 함께 인터랙티브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와 박태민 해설과 또 박영욱 해설 세 명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뭐 다음에 치시면 저희와 바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맨사 못해 이렇게 지금 바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자 어제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도록 하죠. 화요일 게임 연출하고 있는 분, 네 김동진 선수, 김동진 그 게임 업저버의 선수 시절 병렬은 모모테란입니다. 모모에 들어갈 단원인데요. 폭풍, 폭탄, 폭렬, 폭포, 폭스, 폭폭폭폭인데 아 폭렬 이 경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전 제정신 아닌 줄 알았어요. 막 무조건 아래로 내려 병렬 보내길래. 예, 테란이 예,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별명이 붙을 만한 그런 스타일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모아서 한 방이 테란의 미덕인데 진짜 두 기건 세 기건 그냥 무조건 가서 폭렬 테란이라는 그 닉네임을 얻게 됐고요. 당첨되신 두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프로리그 또 어떤 문제일지 전태양 선수는 공식 데뷔전 내에서 바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 당시 나이는 13세 몇 개월 며칠일까요? 아 이거 뭐 검색문에 바로 떨어지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빠르게 검색하셔서 또 빠르게 또 문제에 맞추시면 또 선물이 들어갑니다. 네 자, 100팩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전체 랭킹은 어떻게 될지 랭킹 짚어보죠. CJ가 진짜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SK 드래곤 연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CJ 기대는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CJ 엔투스 최근 프로리그 4연승 중이고요. 최근 이긴 두 경기가 4대0 승리. 네. 와 정말 압도적인 포스로 지금 기세만큼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승 이제 저 보통 이제 그 하이트 엔투스였잖아요. 예. 바뀐 게 그 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CJ 엔투스 이름이 바뀌고 총 3연승을 했고 오늘 이제 4연승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정말 CJ 엔투스 요즘에 겁 없이 특히나 요즘이 전체 프로리그 중에 가장 기세 좋을 때가 아닌가. 하지만 SK텔레콤 T1 역시 최종 경기 4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기세가 좋습니다. 아 이제 반가운 얼굴. 아 요즘도 반가운 얼굴이 아니라 이제 낯익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 박원규 씨 와주셨는데요. 아 정말 아, 예. 예. 아, 용택이 아니라 택시 네. 예, 그리고 아래 작게 예, 제 이름까지 또. 적어주셨어요. 태민 네, 네. 해설이라고 예, 뭐 보기에는 뭐 김태경 선수와 네. 이게 좀 특정 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말씀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보면은 정말 e스포츠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네. 예. 그 택신 불패, 태경 불승 뭐 이런. 네. 아 특히 네. 저희가 방송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제 박태민 해설위원과 또 뭔가 또 모종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소식인데 공개는 못하겠죠. 뭔가 뭐 아무튼 있긴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이 박완규 씨가 마이스타에게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좀 독서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좀 독서를 들었거든요. 박완규 씨에게. 네. 예, 좀 비슷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 그 마이스터리 그때 박용호 캐더리언이 하필이 뭐 센터 BBS 그런 걸 그 빌드를 아니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시면 되는 건데 예. 아, 그런 거 그 리스크 많은 거를 그걸 왜 박용규 씨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나 역시 진짜네. 역시 부산 사나이 박용호 캐설 같습니다. 일단 그냥 직진이거든요. 네. 아, 참. 거기서 박용규 실수하는 걸 많은 분들 바라는데 그러니까 또 박용호 아니겠습니까? BBS 가르쳐드렸대요 센터. 자 그러면 양팀부터 어떻게 싸워봤을지 SK와 CJ의 상대 연정을 보겠습니다. 자 최근은 뭐 CJ가 SK 때라고 잘 잡아요. 그렇습니다. 뭐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연달아 잡아내면서 스코어도 애교도 안 가요. 4대0 뭐 4대2 4대1 이거 정말 압도적으로 네. 예, 이기는 그런 부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또 최근 경기였죠. 준 플레이오프에서 SK텔레콤 T1이 CJ 엔투스를 또 이기면서 최근 경기는 SK텔레콤 T1이 또 한번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자 진짜 그 최고 기세를 달린 팀이 어디 오늘 바로 가리는 거예요. SK텔레콤 아래쪽 라인 다 이기고 웬만한 거의 다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SK텔레콤 T1은 오늘 정말 긴장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SK텔레콤 우리 이마사는 뭐 CJ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그냥 뭐 계속 최근에 나에게 이름 밖에 더 잘 이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요새 예, 겁 없이 계속해서 위로 달려 나가고 있고요. 예, 지금 뭐 SK텔레콤 T1 역시 오늘 경기 지게 되면 예, 더 이제 추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많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기에 나선 두 팀의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죠. 2스포츠 중심원 게임 대표입니다. 신한은 프로리그 101 랜스전 5라운드 자먼저 단독 선수 달리고 있는 SK텔레콤입니다. 김태경이 건재하고요. 정명훈이 잘하고 있습니다. 뭐 정명훈은 또 조명태가 약한 모습도 있고 해마에도 오른쪽 저그카드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또 CJ 엔투스의 가장 강점은 프로토스 라인이 강하다는 거. SK텔레콤 T1의 가장 단점은 저그 라인이 약하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SK텔레콤 T1의 저그의 모습은
정말 강합니다. 예. 그렇죠. 특히 뭐 이 경기 일단 그 위너스들의 포스트는부터 중요할 때만 상대를 딱딱 잡아두기 때문에 SK텔레콤 충분히 저거 부족한 분을 채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만 선수들이 이 경기 아주 그냥 포스트는 종결자예요. 신상문 살아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신 뭐 신동원 신상문 선수 여전하고요. 네, 그리고 진짜 이경민 선수가 이제는 에이스 결정전에 나올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요새 4대5로 계속 이겨서 장윤찬 선수가 경기를 못 나고 있거든요. 아마 정말 승리에 굶주렸을 것 같습니다. 장윤찬이 못해서가 고정된 4명의 방어도 이어지게 보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CJ 엔트스의 최근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엔트리 경쟁이 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세트에 나서는 SK텔레콤의 정명은 가장 대표적인 전천후 플레이어인데 그런데 문제는 상대하는 선수가 고래모 정명선 진짜 그동안 쌓인 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명훈 선수가 원래 이 선수는 중요한 경기 때 기대되는 경기에서는 매 경기 이겨줍니다. 그래서 팀에서도 또 가장 믿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1경기 CJ 그동안 정기 시즌에서 연패 끊어야죠.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진짜 시장들 전패하다가 요즘 연승을 전환했는데 정명훈은 조병세와 만나면서 완전 그 경기를 끼인 분위기거든요. 조병세는 완전 뜨고요. 정명훈 밟고. 그렇습니다. 뭐 조병세 선수가 첫 경기에 백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명훈 선수를 노리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얼마나 잘 준비해왔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어차피 뭐 벨트에 테란 나올 거, SK텔레콤 나올 테란이면 런보데 무조건 정명훈 찍고 조명대 내보내면 반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양팀 선수들 모두 돌아가 지금 종교 선대까지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벨트웨이 지금부터 경기 시작이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오영준 주심, 박아름, 전재선 무심 세 분 수고해 주셨고요. 먼저 정명호 선수 수정입니다. 이곳이에요, 파란색.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정명만 만나면 무조건 다 이겼던 그렇죠. 조병세. 지금까지 이 두 선수가 무려 5번이나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5번의 경기를 모두 다 조병세 선수가 이겼고요. 네, 마지막 또 경기에서는 그 포스트 시즌에서도 정명훈 선수가 조병세 선수에게 경기를 지면서 패배했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는 자신이 넘어야 할 벽입니다. 네. 네, 한 번은 이겨야 돼요. 조병세가 태태전 올려줘서 최근 뭐 전체적인 태태전은 이렇게 정명훈 5대0으로 이길 선수는 아니다. 정명훈 만나고 상성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프로게이머 간에는 사실 상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 저런 데이터를 현재 분위기만 보고서는 예,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조병세 선수가 정명훈 선수를 상대로 저런 데이터가 현실로 되게끔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 3, 4라운드 모두 CJ가 그 박재민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애결도 안 갔어요. 네, 그런 만큼 확실하게 요즘 들어서는 일단 겁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SK텔레콤 T1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네. 아, 정명훈 선수가 성년의 날을 이번에 맞아서 성년이 됐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키스를 아직 못했다고. 우리도 네. 며칠 지났거든요. 저 나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생길 줄 압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 부쩍부쩍 자라나는 나이기 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자, 정명훈 선수 도톰한 입술의 네. 정명훈 오늘 좋은 경기에 조병세와의 그 경기 연패전 끊어주길 바랄 겁니다. 많은 팬들은요. 예, 정명훈 선수가 최근 화승가의 경기에서 화승가의 경기에서 최근에 그 잘했었죠. 그 태태전에서 잘했죠. 그 경기에서 예. 이겼습니다. 박대민에서 잠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예, 그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 센터 지역을 예, 정찰하면서 배럭 더블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점에서 오늘은 조금 더 부유한 그런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에요. 배럭을 좀 늦게 지으면서 앞마당을 최대한 빨리 가져가는 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 손주웅 선수였죠. 아, 그랬나요? 예, 손주웅 선수와의 경기에서 센터 지역을 정말 꼼꼼하게 다 정찰한 뒤에 배럭 더블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가난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은 부유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박태민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막 전 예. 온게임의 전 직원이 다 자료 찾아요. 그럼 뭐지 뭐지 하고 막. 예, 저도 긴장이 돼서요. 저도.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시작은 갈렸어요. 조병세 선수는 본진의 팩토리 올리고 공격적으로 가는 거고요. 정명 선수는 한번 막으면서 유리하게 가겠다는 건데 첫 번째 정찰을 한 조병세 선수는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원벌처 투벌처 찔러주면서 앞마당 멀티를 따라가는 빌드인데 벙커 타이밍이 좋아야 돼요. 예, 일단은 예, 어차피 벌처가 오는 타이밍에 벙커를 지어주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정명우 선수는 이전 경기에서 자신이 센터를 정찰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경기 풀어 나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방이 그런 센터 지역에 건물을 건설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을 거라는 어느 정도 예상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B는 바깥쪽을 밀어내고 있어요. 근데 베락스는 곧 내 앞마당에 도착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벌천기 나와서 네, 슬슬 찔러주는 타이밍도 괜찮고 네, 그리고 벙커를 지어주는 수비 역시 정명우 선수의 대응 역시 좋습니다. 정명우 선수가 이렇게 되면 벙커의 머리 색이 벌처로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없겠죠?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벌처의 타이밍에 딱 맞게 벙커를 건설해주면서 상대방의 벌처가 본진에 난입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어차피 저 입구 지역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 SCP 한 마리가 서 있어요. 벌처가 무시하고 들어간다 해도 예, 이 지역에서 막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예,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란 이한 예. 계속해서 이렇게 방지책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저 이제 SCP는 머린이 바깥쪽에 나와 있을 때 같이 홀드 키를 눌러서 또 미리미리 막아두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택지코 이러고요. 자유기 먹기 안쪽으로 두기 들어왔어요. 예, 한 기가 무시하고 들어올 거는 예상했는데 그렇죠. 두 기가 들어올 건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멋있다도 지전했거든요. 빌드 완전 보였어 네. 지금요. 이렇게 되면요 투스타 포털을 간 조병세 선수가 좋아요. 이게 레이스 맞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병력을 막기 위해서 뭐 머리를 빼가지고 본진으로 와서 막을 수도 있고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상대한도 앞서고 있는데 저만의 자신의 뜻대로 뭔가 불리고 있거든요, 조명세나. 예. 일단 자원에서는 확실히 정명훈 선수가 앞섭니다. 지금 바로 아머리와 아카데미를 동시에 빠르게 건설한 다음 골리앗으로 레이스의 위기를 한 차례만 잘 넘기게 되면 참 좋은데 오히려 스타포트에서 레이스를 생산하게 되면 이건 조병세 선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레이스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명훈 선수가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입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카데미까지 올려주면서 스캔과 스타포트를 동시에 올려주고 있는 모습 예, 그런 점에서는 정명훈 선수가 초반에 앞마당을 좀 더 빨리 가져간 입장에서 충분히 예, 아, 좀 봐야죠! 못 봤어요. 아, 두 개까지 못 예, 봤겠죠? 일단 스타포트 많이 봐야 하나고요. 팩토리 타이밍 보면 100% 아, 상대방의 스타포트 있는 건 알지만 두 개째 못 봤습니다. 아 이거 조금만 네. 아쉬운 상황이네요. 스타포트 하나 정도 기본일이 있는 거고요. 자 어느 정도까지 박았을지 아 시꺼먼 전장 보고도 봤을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레이스가 뭐 조병세 선수가 스타포트에 일단은 컨트롤 타워를 먼저 달아주면서 조금은 클럭킹 업그레이드에 더 힘을 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일단은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예, 없어 보이거든요. 자 4레이스가 예. 찍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지금 타이밍이 위험해요. 왜냐면 지금 아카데미는 건설돼 있지만 아모리가 지금 거의 뭐 지어지기 직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일단 피해가 축적이 됩니다. 피해가 좀 누적이 되는 상황이라서 정명훈 선수가 약간 좀 마음 불편해질 수 있겠네요. 그럼 SB가 만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러면서 이제 그 상황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찍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스타포트를 들지 않고 레이스를 꾸준히 찍어줬더라면은 예, 머린가 레이스로 일단은 수비를 하면서 이후에 골리앗이 찍어서 수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스타포트를 들은 것은 조금 의아한 일이네요. 네, 이곳에 레이스가 뭐 3기, 4기째 계속 준비되고 있어요. 나왔을 거는 예, 4기는. 그렇죠. 레이스는 4기 정도만 찍어주면서 견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수라면 머리는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골리앗 나올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군 계속 잡아주고 그러면서 탱크 모아주게 되면 일단 조병세 선수가 기분 좀 좋을 수 있어요. 앞마당 쪽에서 지금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일단 스타포트를 짓고 레이스를 한 개 생산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레이스가 한 마리도 나와있지 않은 예 그런 모습이 조금은 예, 왜 그러는지 조금 네. 궁금한데요. 완전 털리는데 이거 SB 네. 앞마당 다 죽었어. 이거 몇 개 죽은 겁니까? 네 상대방과의 체제를 바라볼 때 이미 레이스는 늦었다라는 생각으로 자원을 그냥 골리앗에 집중을 하자 이런 선택을 지금 정명훈 선수는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주도권은 확실히 조병희 선수가 약간 좀 가져올 수 있는 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합쳐서 10대끼 정도 주고 SB를 잡은 것 같고요. 자, 이러면 뭐 초반에 뭐 조금 유불리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뭐 조병희 신나는 거죠. 탄력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명훈 선수가 초반에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면서 이득을 얻었던 그런 자원적 이득, 예, 자원적으로 좀 더 부유한 상황이 지금은 오히려 더 가난한 상황이 됐고요. 조병태 선수는 레이스로 공중을 어느 정도 지금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탱크와 벌처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상대방이 러쉬 올 때 조병태 선수는 탱크가 한 3개만 있어도 일단 무난하게 좀 막을 수가 있고요. 수리해주면서 레이스의 마나를 또 모아줍니다. 예, 클로킹 에너지를 모아준 다음 다시 한번 교란 작전을 하러, 예, 일단 출격 직전이고요. 일단 팩토리를 먼저 다수를 건설했던 정명훈 선수인데 팩토리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상대의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는, 한 지금 당장의 힘은 정명훈 선수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거를 갖기 위해서 좀, 근데 탱크들에게 딱 자리 잡아버리면 어떻게 갈 수도 없거든요. 무섭다 지금도. 예, 지금 정명훈 선수가 스캔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상대방의 병력을 확인했는데, 예, 여기서, 예, 일단 이렇게 좀 압박을 해주면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예요. 예, 좀 무모한 선택이 될 수 있고, 압박을 해주면서 자신도 이제는 벌처와 탱크로 어느 정도 체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대편 스캔을 계속 쓰게 하고 있고요. 스캔 그렇죠. 없을 것 같으면 머리로 툭툭 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스캔을 또 낭비하게 하고 나서 이후에 탱크가 싸울 수 있게 지금 탱크 좀 뒤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조병세 선수가 라인을 조금 더 뒤로 물려서, 왜냐면 지금 여차에서 컨트롤을 한번 정명훈 선수가 잘하면 정면 지역이 뚫릴 수도 있거든요. 약간 좀 후방에 배치하는 판단은 참 좋네요. 그럼요. 팩토리는 지금 막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병세 선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그리고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간다라는 그런 점을 확인하는 순간 조병세 선수도 확장을 가져갈 거거든요. 예, 벌처와 탱크로 일단은 체제를 잡은 조병세 선수가 조금 더 이 맵에서는 지형적 요소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정명훈 선수가 12시에 터렛 찍고 커맨드 지는 건 정말 좋은 판단인데요. 상대방이 이동 경로를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가장 가기 편한 지역을 막아버림으로써 상대방의 드랍쉽을 미리 막아버릴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일단 정명훈 선수가 경기에 좀 더 수월하게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일단은 이 벨트웨이란 맵에서 최근 테트전의 양상, 벌처와 탱크를 조합하면서 이게 또 뚫렸나요? 뚫리나요? 예, 이런 타이밍에 아마단트에서 이렇게 12 피해를 입는 거는, 예, 조병 선수 입장에서는 웃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뭐 경비를 단순화 뭐합니까? 이렇게 그냥 앞문이 열려버렸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피해가 누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일꾼 수가 지금 정명훈 선수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요. 예, 지금부터라도 이제 피해가 더 이상 누적되는 것은, 예,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도 3시 스캔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봤고, 그러면 12시 10개 또 돌아만 가면 가정입니다만, 그럼 또 양상이 또 한 번 또 휘두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병세 선수가 지금 팩토리를 6개까지 늘려놓은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커맨드를 가져가는 모습은 정명훈 선수가 초반에 자신이 레이스에 입었던 피해 때문에 골리앗과 탱크로 한번 저 전진 라인을 뚫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병력을 일단 생산하면서 상대방의 체제에 맞춰서 그런 플레이를 하는 모습인데, 오히려 정명훈 선수가 12시 지역을 빨리 가져간 점에서는 정명훈 선수가 좀 더 좋은 판단을 한 그런 셈이 됐어요. 네, 체제가 또 갈렸죠. 이제 오히려 양반양 상대방 병력 빠진 걸 알고 12시에 밀어버리게 되면, 야, 이거 진짜 정명훈 힘들어집니다. 네, 정명훈 선수의 지역 변경은 중앙에 있어. 빨리 와야 됩니다. 네, 게다가 탱크와 골리앗 위주라서요 중앙이, 네, 늦어요. 네, 그 사이 스위치보드를 먼저 하면 정명훈 오면 다 죽어요. 오면 다 죽어요. 이거 사거리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탱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정명훈, 예, 마이너나 발동, 마이너나 발동하면 마이너 이거 마이. 와, 이거 데미지가, 이거 정명훈 선수의 이득을, 네, 조병세 선수가 이득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다음 턴은 바로 12 치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병세 선수가 팩토리를 6개까지 늘려놨기 때문에 병력 상황에서는 훨씬 더 정명훈 선수보다 앞설 수밖에 없었어요. 정명훈 선수가 9시를 가져갔다면은 라인을 잡는 데 훨씬 더 유리한 라인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12시를 가져가면서 병력이 조금은 분산돼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인드로 끊어버리고 12시만 밀니까 다시 라인을 펼칩니까? 전진해서. 그렇습니다. 이 라인만 잡고 있으면 12시 멀티는 지금, 네, 곧 있으면 꺼질 만한 멀티입니다. 불이 꺼져요. 네, 급할 것도 없고 진짜 라인만 조금 전진해도 12시 정도만 틀어주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든 추가 병력이 와서 여기 지켜야 되는데 벌처가 밖에 빠져있잖아. 조병세 선수가, 예요, 이 벌처 때문에 병력이 못 갑니다. 아주 땅굴이 어디 있나요? 저 오히려 뛰어오는 거죠. 저기는 그냥 열어주네요. 이게 바로 정명훈 선수가, 와, 예, 동시에 벌처를 견제하고 있는데, 네, 12시 지역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입장이거든요. 그 길이 뭡니까? 레드 카페인가? 네, 왜 아무도 안 막고 있죠, 거기를? 왜 열어주냐고요? 그만큼 빈틈을 조병세 선수가 잘 찾는 겁니다.
이번 경기 마인메탈까지 되는 순간 네. 정명훈 선수가 이거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뭐 되는 순간 이 경기 승자 여기서 재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정명훈 잘하네요. 네, 정말 세태전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네. 이 정도면 살아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정명훈만 만나면 이렇게 살아난다니까. 정명훈은 완전히 보약이에요, 보약.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명훈 선수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인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력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역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활로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건데요. 정명훈 선수가 그래도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간혹가다가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오죽하면 지금 우리 담당 PD가 조병상의 5대0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이거. 네, 지금까지 주목하는 이거예요. 2009년부터 이 두 선수가 만났었는데 지금 거의 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단 정명훈 선수가 조병세 선수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팩토리가 아직 4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힘듭니다. 12시간 밀리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했었던 정명훈 선수였었는데 지금 일단 커맨드가 깨진 건 너무 아프네요. 테란전 네, 2승 6패 조병세가 팀 4등 7패 정명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예, 하지만 조병세 선수가 조금 전 교전에서 너무 병력을 조금 들이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조금의 조금씩 상대방에게 그런 병력을 손해를 보면서 자신이 유리한 경기를 조금씩 상대방에게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요. 상대 진짜 정명 14등 7패 정명을 아까 들어쳤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의 활약에서는 정명훈 선수가 그렇게 밀리진 않거든요. 게다가 업그레이드가 빨라요, 상대보다. 그리고 팩토리의 애드온 숫자가 정말 중요한데 태태전 장기전에서 조병세 선수는 애드온이 2개 붙어있고 정명훈 선수 역시 애드온이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붙어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당장의 활약은 비슷합니다. 이 드랍십으로 3시를 건드리고 그러면서 다시 9시 혹은 12시 멀티를 가져가야 돼요. 예, 조병세 선수는 확실히 상황이 유리하다 보니까 체제 전환에 있어서도 자신이 좀 더 자유스럽게 체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미네랄은 최대한 벌처에 사용하면서 남는 가스를 다 레이스를 또 생산해주면은 이 벨트웨이라는 맵 자체가 레이스를 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지형의 탱크와 또 마이너 센터 지역과 여러 군데 박아 건설 마인을 심어주면서 레이스를 좀 더 활용하기에 좋은 맵이라는 거를 그런 점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상대방 골리앗 숫자 보고 딱 그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을 때까지 몰래 모았습니다. 네, 이거는 아무리 골리앗이 세도 레이스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충원 병력에 팩토리에 지금 찍힌 게 골리앗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 전진라인 다 뚫려요. 저 비슷한 탱크 다 붙는 거 아닌가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3시에서 좀 이익점 봤었는데 중앙에 있는 가장 활약의 중심은 탱크가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탱크를 다 이렇게 된다면은 조병세 선수는 조금 더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신이 좀 더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네 번째 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수월한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다 먹으면 진짜 정명훈 쪽으로 얘기할 게 찾기가 진짜 어렵겠는데요. 네. 유일한 장점은 그래도 좀 전진 라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이거 깜짝 레이스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정말 호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백조리도 진짜 탱크랑 그런 것 중에는 몰려 진짜만 나오니까 두 기만 나오면 승기는 거의 안 난다니까요. 예, 결국은 이 벨트웨이라는 맵에서 왜 레이스와 벌처 탱크를 조합하느냐, 바로 이렇게 레이스와 벌처를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초반에 골리앗과 탱크를 강제시켜놓고 자신을 레이스와 벌처 탱크로 가닥을 잡은 조병세 선수가 조금 더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야, 이제 거의 막단치로 가는 거 아닌데 끝장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경기 그렇죠. 더 싫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무리 상대방의 벌처 뭐 탱크가 자리 잡고 있어도 수로 그냥 압도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뭐 특당이에요. 얘네는 그냥 레이스만 가면 되는데 빨리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벌처로 저 탱크라인을 뭐 걷어내고 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별로 무의미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탱크 하나가 탱크 상대편 막 10배는 많은데 어떻게 버티나 되겠습니까? 예. 공이업이 되어 있는 탱크가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죠. 그만큼 힘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으시지. 야, 진짜 정명원 아니 1, 2라운드까지 초반에 안 좋은 거는 3, 4라운드 극복을 했거든요, 나름. 그런데 잠이 조병세 공포증이 안 내려요, 치료가. 네, 아직까지도 극복을 못했습니다. 반면에, 야, 조병세 선수는 원래 그냥 마음먹고 하면 이 정도 하는 선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일단 진짜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5대0으로 조병세가 앞서있다고 하더라도 테란 기르본드 벨트위에서 정명원이 뭐 나쁜 카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병세 선수가 확실히 분위기 자체는 최근에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지만 이 테란드 테란전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 자체는 정말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조병세 정말 하여튼 이
이 정도의 극상성이 최정상급 플레이어를 상대로 이 정도의 극상성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거의 없죠. 예, 정말 데뷔 때부터 6번 연속 이기다니 진짜 조병선 선수가 상대 예, 전명훈 선수와 만나면 자신감이 2배, 3배 이렇게 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년의 날을 맞은 성년이 돼서 주가 꽃다발까지 받은 정명훈인데 아, 오늘 첫 경기 자신의 첫 쪽마드가 더 조병세에게 아, 일방적으로 다음 바로 투자 이렇게 CJ가 세트스코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2세트 맵을 이카로스로 바꿉니다. 잠시 후에 이카로스로 돌아오죠.